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충북의 현안을 다시 챙겼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첫 소식 송근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행보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 신분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시장을 다시 찾은 윤 당선인은 충북 도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하나하나 반드시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윤 당선인은 민생 현장에 이어 충북의 주요 현안도 챙겼습니다. 청주 오창에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에 빠른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오창 방사광 가속기가 임기 중에 잘 마무리가 돼서 대한민국을 아주 혁신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죠. 충북 혁신도시로 이동해 국립소방병원의 준비 상황도 살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공약을 내놓는 이른바 깜짝 선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정과제에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원회는 충북도청에서 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타운,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 충북 발전을 위한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에 이번 정부가 상당한 신경을 쓸 것이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